헤드에서 삐릭삐릭 소리가 나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자 한번 보자 택시, 대형 택시, 모범 택시, 플랫폼 택시, 고급 택시. 올겨울에는 눈이 진짜 안 오네. 좋은 것도 있지만 겨울 가뭄에는 안 좋은 건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어느 정도 와줄 거는 와줘야 그나마 낫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 온난화가 급속도로 된 것에 비춰보면 삶이 풍요롭고 편해지면서 경복궁역이요. 차가 실내 장식이 너무 멋지고 돈 벌라면 투자해야 돼. 여기는 사장님 사무실이 생각하고 손님들도 자기 사무실을 타면 좋아하니까 저 앞에가 딱 그 싸지는 거가 키로수가 있으니까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 한 번씩만 브레이크 밟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 앞에 거야? 네. 예. 네. 그렇죠 뭐.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사무실이 멋진 것 같습니다. 뭐 월 카드로 한 뭐 500 이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고요. 근데 체력적으로 받쳐주는 직업인 만큼 체력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길어봐야 한 10시간? 안 그러면 6시간, 8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아, 6시간, 8시간? 네, 네. 딱 제가 번 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이것저것 빼고 300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더 빡치게 일하려면은 뭐 한 500 이상도 가져가는데 그러면 사돈의 8촌이고 4시간이고 하나도 없이 옥리 요구만 매달리니까 사람 사는 게 같지 않네. 저는 그 아까 타신 데 라인 해가지고 무조건 시내로 들어가거든요. 동네에서는 안 나오고 시내에서 돌아서 기본요금이든 뭐든 간에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는 또 이 시간이 가장 택시 잡기 힘든 시간. 왜냐면 법인택시 다 교대하러 3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에 나오려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흘러야 택시들이 다시 수급돼서 나오는 거죠.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어디로 오실까요? 네, 옥수역이요. 네, 옥수역 그 하이트 앞이죠. 1호선 1호터널에서 1호터널이요? 네.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됐네, 요 길도 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길이 더 밀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 요 길을 내가 여기 하나은행 걸마는데 요 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 앞에서 좌회전 차가 막아버리면 네. 우회전을 못하니까 또. 그 운전하신 분 중에 내가 요 근래 탄 중에 제일 젊은 분이 운전하시네. 너무 막 할아버지들이 운전하니까 나 불안해 그랬어. 왜냐면 쌍팔년도 면허 갖고 계신 분이면 연세가 지금 거의 70이 넘으셨으니까. 그 이제 우리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은 안 들어오는 게 월급이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수익도 올려주고 괜찮아 옛날처럼 좋아해진다.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인식이 전부 다 은퇴하고 할 거 없으면 하는 직업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아니 그 원래 그게 아닌데. 나도 이걸 택시를 타는데 우리 아들은 나 이거 안 타도 편하게. 그렇죠. 이제 뭐 예, 같은 값이면 예. 그거 타는 게 낫겠죠. 예, 우리 아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좋은 거지 타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차가 크니까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사가 말도 안 걸어. 요금은 어때요? 요금은 택시보다 조금 비싸죠. 그리고 탄력적으로 어쩔 때는 뭐 왕창 올라갔다가 어쩔 때는 좀 떨어졌다가 뭐 이런.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나는 안 타봤어, 나도 안 타봤어. 예. 차는 카니발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업하는 게 꼼수거든요. 김밥 천국 앞에서 노점으로 김밥을 파는데 그 김밥이 더 맛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김밥 천국에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새 들어 살고 그다음 인테리어 꾸미고 종업원 써가면서 김밥 장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길거리 노점상으로 하지.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살짝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죠. 타다가 나쁘다는 거는 그거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타다가 노란 번호판 영업용 자가 영업용 택시처럼 똑같이 보험료 내고 그 서비스 한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요. 어유 그럼 다 전부 다 타다로 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다 잡을 텐데 꼼수랑 꼼수는 다 버리고 일용직이거든요. 이거 네 시간당 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명을 태우나 열 명을 태우나 만 원. 그러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탱자탱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반 택시 만약에 월급 보통 한 300만 원 준다고 그러놓고 나가서 뭐 12시간 끌라 그랬더니 11시간을 갖다 차 시동 꺼놓고 DB가 자다가 1시간 동안 대충 끌다가 깨스만 듣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노선 버스 같이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죠. 그런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타다 기사도 월급제로 월급은 직권인 만큼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분명히 타다도 똑같이 하는 거죠. 시간제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이 하는 대로 1부터 10까지만 딱 지켜라 그거밖에 없죠. 저도 이제 택시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사님들 타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렇지, 얘기. 쓸데없는 예, 그다음에 당신 뭐 좌쪽이야 우쪽이야. 정치 그런. 예, 그다음에 아유 하나님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네. 좋은 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정말 아니야. 그래서 타다를 이용하는 네. 층이 젊은 층이고 보통 보면은 남들하고 말 섞기 싫은 사람들. 근데 이거를 타다가 무슨 마치 아 이제 전 세계는 타다 같은 거 서비스가 뭐 늘어나고 이제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그렇고 뭐 그렇게 그거는 개 웃기는 소리고요.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갖고 영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노란 넘버 따고 정식으로 택시같이 영업해라. 그럼 아무 말 안 한다. 아 그래? 렌트카 갖고 장난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죠. 기사들이. 그 랩으로 뭐 이런 거 신청할 그렇죠. 예. 예약할지도 모르고 나는 솔직히 뭐 하려면 하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시는 저 뭐 토론회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게 대세니까 이걸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나이 드신 분들 콜 부를 줄 모르는 분들은 다 죽어야 되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딨냐. 예를 들어서 진짜 정식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네가 서비스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는 돈도 안 내고 그냥 거저 먹으면서 어? 자기네가 월등하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금요일 신년도로 첫 금요일 어느 동네나 가도 빈차 투성이 이런 금요일 처음이다. 그 와중에 타다는 신나게 돌아다니고 금요일날 10시 반에 지네에서 출타기 나오고 있으니 야 이거 뭐 말 다 했네.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에휴 죽으라는 법은 없네. 죽으라는 법은 없네. 안녕하세요. 어느 쪽 길로 가드릴까요? 내비대로 가드릴까요? 한 바퀴 돌아야 되네.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것. 어디로 모실까요? 고독. 고덕 명일역, 아, 저 상일동역. 패드에서 삐릭삐릭 소리가 나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참.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자, 한번 보자. 아닌데? 뭔 삑 소리가 나? 아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많이 남았는데? 뭐가 들어가서 자꾸 소리가 나나? 많이 남았어. 야, 이게 뭐가 있네. 아, 불량이라고. 바꿔? 아니야, 냅둬. 도끼? 안 바꿔도 이게 불량이라 그래. 이게 삑 소리가 나게. 갈 때가 안 됐는데 자꾸 소리가 난다. 아이고,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 만질 수가 있어서.